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이럴 때 사장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? 그러려면은 일단은 단가 센 거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. 어쨌든 그걸로 이제 카바를 치기 위해서, 냄새미라도 치기 위해서.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짐을 싣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60만원짜리 짐을 싣고 올라가요. 근데 11톤값은 그게 힘들어요. 근데 21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. 생수나 이런 걸 그래도. 아, 이런 게 무게가 많이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중량짐을 이런 차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끝까지 할 거면, 좀 내 사업이니까 그냥 끝까지 갈 거면 아예 큰 거를 하나 있고. 그리고 뭐 가까운데 만약에 여기서 뭐 울산 같은 데 가잖아요. 그것도 구돌 타강이야. 그게 그것도 무시 못해요. 설비수기를 저는 그렇게 낚여 한 달에 그래서 한 60만 원, 50만 원 아끼니까. 그런 게 무시 못한다. 엄청 한 6, 7만 원 나오죠. 네, 근데 그나마 이거 야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50% 할인 받으면 한 4만 원? 그런 돈이 무시 못한다. 일단 평시 하는 정비는 사장님이 어떤 정비를 하시나요? 이런 거 그냥 타이어 같은 거 한 번씩 이제 확인하는 거죠. 확인하는 거 하시고. 아, 고맙습니다. 파란트 14개? 네. 아, 네, 고생하세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미안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네, 어디서 오셨어요? 저 백미러가 백미러가 없잖아요. 아, 네, 백미러. 아, 나 백미러 때? 그러니까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?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다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반해가 내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. 한번 봐도 될까요? 네, 괜찮습니다. 네. 지게차 드시네요, 지게차. 네. 이게 미러캡이요. 전자렌지가 이 두께로 되어 전자렌지. 벤츠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볼보차를 탔는데 그 볼보보다 훨씬 잘 수 있는 공간도 높고 이 천장 높이도 높다고 하거든요. 전자레인지 있고 에어컨 필수 다르셔야 되고 내비게이션까지도 선생님 이제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십니다. 미러캠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안정성 부분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많아요. 사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뛰어보셨잖아요. 현장일 하시면서 이 윙바디에 있어서 일반 윙바디를 상승 윙바디를 추천하시나요? 아, 저는 상승 윙바디보다는 일반이라고 해도 제가 원하는 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기본 실시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. 원래 이게 없는 건데 네. 제가 부탁을 해드릴 때 다른 거예요. 상황에 따라 뒤에서도 잠을 쓰면 뒤에서도 그러면 뒤에 달아달라 하면 추가로 더 달아준다는? 아니요, 특별 서비스. 아, 특별 서비스. 아, 예. 말만 잘하면 뭐 그냥 해도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매출을 보고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 개인식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. 이렇게 좋은 게 있는 분이나 아, 또 조일제를 하시니까 아, 거기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에 보셨어요. 그것도 바쁘면 또 그것도 보시는 거 맞아요. 몸은 네. 몸대로 쓴 거 맞죠? 가득이 한 거였죠?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뭐 어떤 여유로운? 느껴져요 그게 여유로운 일입니다. 표정에서도 지금 충분히 느껴져요. 아 진짜 제가 뭐 지금 살이 찐 건 아니지만 살이 쏙 빠졌어요 거기라면서 이거 하고 나서는 지금 그나마 살이 오르고 아직 일주일치를 살아와요. 저 냉장고가 4장이 되어 있거든요. 일주일치 살 거가 있나요? 어 돼요. 충분히 돼요. 전자레인지 돌려먹고. 아 그럼 마실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하셔. 아 그러면 다 있군요. 근데 차에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보다 솔직히 차가 더 좋아요. 어떤 애 집에 잠이 안 오면 주말에 직장한테 좀 허락을 받아요. 나 차가 잠 안 돼? 가! 알았어. 하여튼 하시면 괜찮아요. 뭐 일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단순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실만 하시면 돼요. 성실하고 내 스스로한테 거짓말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못 벌지만 내 자신한테 창피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면 할 수 있어요.